안녕하세요, 오동쌤입니다. 자, 오늘 제 쌤님들이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목이더라? 단골 어법 10이요. 자, 단골 어법 10. 아, 바로 너무너무 잘 나오는 어법 출제 포인트 10가지인 거다.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 항상 어법 문제 보면은, 새로운 문제가 마구잡이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왔던 어법 출제 포인트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중간고사 준비할 때 봤던 포인트인데, 기말고사 또 나올 거고요. 또 2학기 또 나올 거고요. 고2 때도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얘들아, 어법의 출제 포인트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치고 나서 그래, 나 어법 문제 많이 틀렸어, 어법 공부 좀 해야지 할 텐데, 어디부터 시작하지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 바로 어디부터?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포인트부터 완전 정복하자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개 또는 세 개씩 되더라도 딱한달 내용들 단골법 10 완전 정복할 수 있게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했니? 오케이. 출사트. 오늘 첫 주문은 이렇게 대화신데요. 여러분들, 자, 중간고사 문제 풀 때들아, 대답 본적 있죠? 그래서, 아, 나저 문제 풀줄 아는데 하는 친구들은 좋습니다. 훌륭하고요. 한번더 실력 줄여밟기. 다음에, 아, 나저 분명히 저거 봤었는데 헷갈리는 친구들, 고민 말고 쌤과 함께 바로 영상 시작하시고. 되니? 가볼게요. 자, 대답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쌤이 이제 기출 문제 준비했는데, 봐야되나? 우리가 어법 문제로 공부할 때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법 얘들아,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 쌤,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나요? 맞아, 똑같이 나온 누가? 바로 출제 포인트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놔 얘들아. 자, 우리가 어법을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를 완전 좀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 어법에 나왔던 동일한 출제 포인트가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한 최근에 한 5개년 정도의 학력평가 나왔던 어법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밑줄 친 부분 또는 선택형이 무엇을 묻는지 요 출제 포인트를 잘하면 어떻게 실력이 탄탄히 쌓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야? 기출 문 정복이요. 그럼 이제 우리 대시냐 와시냐 문제 풀 텐데, 봐봐 얘들아, 여기 쌤과 함께 정리하자. 자,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얘들아, 요 자료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필기하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대시냐 와시냐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기본적인 개념 필요하겠지. 그래서 대다수 문제 풀때 필요한 개념, 그리고 이제 얘들아, 요 개념, 그다음에 요렇게 출제 포인트, 개념,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지? 암기. 특히 얘들아, 여기 대답 문제는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쌤이 아예 공식처럼 만들어 버렸어. 어떻게? 바로 대두앗. 대두앗 2단계 풀이법. 자, 아마 쌤 내신 강좌나 또는 이제 문법 강좌를 이미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 얘들아. 대두앗 2단계 풀이법. 자, 갑시다. 지금부터. 자, 차근차근 또 배워보더라. 우리 대시요. 대시 뭘로 사용된다? 대시 이렇게 되든 접속사 사용되죠? 다음 두 번째들아, 대선 또 뭘로 사용돼? 대선 관계 대명사로.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들아, 여기 왓이요. 여기다 왓은 뭐로 쓰이죠? 왓은 이렇게들아, 관계 대명사로만 쓰입니다. 됐니? 그러면 출제자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자, 너 여기 that, what 두 개가 선택형 또는 둘 중에 하나 밑줄 치고 시험 나올 때요 시험 나온 요 문제 나온 요 자리가 접속사의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구별할 줄 아니, 또는요 관계대명사로 사용됐을 때 that과 what을 너 구별할 줄 아니, 바로 뭐야? 요걸 묻는 문제인 거지. 됐습니까? 그럼 자, 우리 얘들아 먼저, 자, 대답 문제 풀때 이렇게 1단계요. 그럼 1단계는 뭘 해야 되지? 자,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얘네 둘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겠지? 자, 적을게, 얘들아. 자, 우리 얘들아, 접속사 뒤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완전한 문장 무슨 말인가요? 자, 동사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네 가지 문장 성분인데, 동사에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다음, 관계대명사에다 요 뒤는 불완전 문장. 선생님, 그럼 불완전 문장은 뭡니까? 빠이더라.
그냥 내가 지금 필기를 불완전 문장 하니까 똑같이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불완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불완전 문장 무슨 말이야? 문장에서 이렇게 돼. 주어 또는 목적어가 어떻게 빠져 있는 문장. 그럼 뭐야? 이게 불완전 문장인 거. 됐습니까? 그럼 봐. 1단계 이렇게 대답 시험 나온 거 딱 뒤에를 봐서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근데 봐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답은 보자마자 누구 바로 답은 적 되신 거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불완전 문장이요? 그러면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2단계로 가야 돼. 왜? 불완전 문장과 교화 관계대명사가 둘 다 가능하니까 that과 what의 관계대명사 성격을 구별해야겠지.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차이가 있다? 바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의 차이 바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누군데?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애지. 그러면 그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느냐 선행사가 없느냐 요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선행사가 있습니다. 누구요? that. 무슨 that? 바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되고요. 선행사가 없다. 여기 역시 관계대명사 what인 거지. 됐나요? 자, 바로 뭐 여기 이렇게 대답 개념, 그 이렇게 출제 포인트까지 정리한 거지.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얘들아 ES 외우세요. 여기까지 좀들 머릿속에 대답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풀지라는 게 봐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할 거야? 자, 3, 3, 9, 5, 6에 30. 바로 튀어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면 요 과정이 싹 튀어올라. 마치 구구단을 외운 것처럼 개념과 포인트는 암기해서 바로 딱 올 수 있게. 됐냐? 그럼 여기 잠깐 화면 정지한 다음에 네가 이거 외워서 쓸 수 있는 한 두 번 정도 써보시고 외운 상태에서 문제 가볼게요. 오케이? 돌아옵시다. 자, 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개념 다 외워주었다라고 치고 실제 문제 적용 연습이요. 가보죠. 자, 우리 1학년 기출문제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밑줄 대시요. 그럼 이제, 밑줄 대시니까 요렇게, 만약에 이거 선택형 대답 문제 아니었을까? 됩니까? 그럼 자, 우리 1단계 뭐 한다?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 요렇게 끊었습니다. 어머나, 요렇게 시작. bring. 뭡니까, 얘들아? bring. 동사죠. 그러면, 동사부터 나온다. 누가요? 원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갈 텐데, 동사부터 온다. 주어가 없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인 거. 맞죠? 그럼 자, 여기 시작. 문장 이렇게 불완전 문장. 2단계 온 거지? 1단계에서 2단계로. 됐냐?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선행사가 있나, 없나겠지? 자, 주의할 거, 얘들아. 자, 우리 선행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수식해주는 명사야. 보세요, 얘들아, 여기. 선생님, 앞에 이렇게 바디가 있는데 이거 선행사 아닌가요? 주의, 얘들아. 선행사 뭐라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꾸며주는 건데 꾸며주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문맥적 의미를 봐야 되겠지?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행복합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 자, 이것은요, makers, 야기합니다. 뭘요? 바로, 화학물질의 release, 분비를 유발합니다. 어디요? 몸에서. 그러면, 몸에서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발하는데, 무슨 화학물질이겠지? 봐봐. 이렇게 하면 동사, bring이니까, 동사가 bring이면은 선행사가 뭐야, 여러분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겠지? 이렇게, 선행사, 이렇게 chemical 돼서, 앞에 있는 body, 얘가 선행사가 아니면 여기 chemicals, 화학물질들, 여기가 선행사인 거지. 그럼 본인 해볼게. 그래서 emotional well-being, 감정적인 건강, 감정적인 행복의 느낌을 가져오는 화학물질들이지. 그러면 이렇게 동사부터 나와서 주어가 없고 선행사가 있습니다. 답은요, 시작. 답은 이렇게 that. 무슨 that? 관계 대명사 되신 거지. 됐나? 2번이요. 자, 밑줄 대시면 되다. 이렇게 한번 끊을게요, 이제. 그럼 이제 선택형 문제 대답 포인트고요. 가볼게. day. 자, 이렇게 day 주어. 이렇게 can나 동사인데 봐, 얘들아. 요 day가, 대명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 앞으로 가볼게. 야, 맨날 보자마자 그들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가서 확인. 오래된 생각이 are replaced. 오래된 생각이 대체됩니다. 바뀌는 거지. When, 뭐 했을 때, 과학자들이 find new information,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 찾았을 때, 어떤 정보? 자, 그러면 데이가 설명할 수 없는이지. 자, 이렇게 데이 뭘 걸 바로
과학자들. 됐니? 그럼 자, 다시 볼게. 요렇게 they 과학자들은 can explain.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 봐. 무언 무엇을 설명하다. 요렇게 뒤에 목적어가 없네. 무슨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인 거지. 그럼 오 뭐야 이거? 선행사가 있네요. 어디에 들어? 자,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선행사가 있습니다. 답은요. 시작. 요거 that 맞게 잘 쓴 거지. 그럼 자, 어디까지 말해야 돼? 무슨 that? 바로 뒤에 목적어를 대신해서 사용된 시작 목적격 관계 대명 되신 거지. 됐니? 여기까지면 실력이 딱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계속 합시다. 자, 여기 봐요. 위에 거요. 여기 위에는 뒤에 동사부터 오니까 주어를 대신해 쓴 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 2번 that은 목적어를 대신 사용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여기까지. 자, 이거 갑시다. 3번이요. 자,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what day 있는 밑줄이. 그럼 자, 요렇게 밑줄이 와시면 아마도 선택형 문 요렇게 대시 아니었을까? 됩니까? 자, 요렇게 한번 끊을게요. 끊어서. 자, it. 그것은 offers you. 그것은 제공합니다. 여기 들어. 자, 동사 이렇게 offer는요. 제공해 주다. 뭔 동사 이거? 수요 동사. 우리 수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 뭐였더라? 뒤에 목적어 몇 개? 두 개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하나, 간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둘, 직접 목적어. 그러면 이 그것은 you, 너에게. 그것은 너에게 시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슨 기회? 꾸며주겠지. 그래서 자, 감정 그리고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기회. 됐습니까? 그럼 봐야 되라. 여기 it이 뭔가 해볼게요. Another advantage, 또 다른 장점, 무엇에? Non-verbal, 버벌이 말로 하는 거고, 비, 아닌, 그러면 언어적이 아닌, 비언어적인 소통의 또 다른 장점은 it, 뭘 가리켜? 예죠, 비언어적 소통.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줘. 무슨 기회? 감정과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을 할 기회. 됐니? 봐라. 요 뒤에 무슨 문장? 수요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다음 이렇게 전부 다 꾸며주는 수식 어구니까 완전한 문장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일단 what은 틀렸네. 뒤에가 완전한 문장. 답은요. 시작. 다 바로 애들 답은 접속사 되신 거지. 됐니? 자, 우리들 이렇게 1학년 문제 풀어 갑시다. 2학년 문제요. 선생님, 제가 1학년인데 2학년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 들 수 있는데, 봐. 우리 어법의 개념과 출제 포인트는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아. 다만 차이점, 그 문제를 표현하는 문장 길이와 구조와 어휘가 차이 날 뿐이지 어법의 개념과 포인트는 똑같다. 알겠니? 해볼게요. 자, 여기 됐 나오네. 자, 이렇게 시작. 되시냐? 와시냐? 다음 문장.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코알라. 코알라들은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 이렇게 목적어. 보이세요? 그러면 코알라들이 가지고 있다는데 노니까 부정. 코알라들은 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머나. 뒤에 시작. 주어, 동사, 목적어. 무슨 문장이더라? 완전한 문장이지. 돼? 자, 이거 2학년 문제 치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야. 2학년 쫄지 마십시오, 얘들아. 학년이 올라가도 쉬운 문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가 무슨 문제? 완전한 문장이니까 답은 이렇게 시작. 대시 맞는 거지. 무슨 대? 바로 접속사 대시고요. 자, 플러스 알파. 얘들아, 요거 지워되지? 요거. 그러면 플러스 알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도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 이상 경우도 있고 어법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개념이 있으면 문제 풀 좀 더 쉬워지는데 자, 요거 하나 정리해드라. 힌트요. 요렇게 써요. 쌤, 저 수어가 왜 세모입니까? 봐봐. 요렇게 개념 탑재. 자, 영어에서 얘들아 결과 표현이요. 영어에서 결과 표현. 그래서 요렇게 so 다음에 that 하나 요렇게 search that. 그래서 입을 해봐. so that, search that. 해석 너무나 어떠어떠하다. 다음에 요렇게 끊어져다 요 that이요. 요 that이 부사절 접속사야. 뜻은 그래서.
어쨌든 얘가 부사절 접이니까 요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너무나 뭐뭐합니다. 앞에가 이렇게 원인,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대디아가 그래서 뭐뭐하다 결과라는 표현이고요. 왜 두 가지입니까? 차이가 있어. 이렇게 so that은 중간에 형용사 또는 부사, 형 또는 부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search 중간에 이렇게 명사. 그래서 너무나 뭐뭐합니다. that 그래서 뭐뭐하다는 거 됐니? 하나 기억해다 결과 표현.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과 표현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은 여기 볼까? 자 so 요렇게 요렇게 that 보이세요? 자 문장 전체요. 자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The leaves 그 나뭇잎들은 나뭇잎들은 영양분이 너무나 low 낮습니다지. 그 나뭇잎 얘들아 우리 코알라가 주로 먹는 게 유칼립투스 잎이지. 그러면 그 유칼립투스 잎에는 영양분이 너무나 낮습니다. 원인, 텐. 그래서 코알라가 거의 에너지, 기운이 없다 이 말인 거지. 하겠지, 얘들아? 자, 마지막 문제요. 자, 2학년 기출문제였습니다. 밑줄 중에 이렇게 대시야, 얘들아. 그럼 자, 이렇게 대시니까 아마도 선택, 이렇게 맛이 아닐까? 그럼 자, 그래서 he accomplished, 자 이렇게 주어, 그 남자가 accomplished, 그 남자가 성취했습니다. 질문, 그 남자가 성취했다, 무언 무엇을 성취하다, 목적 없네요. 자 이렇게 시작, 목적어가 빠져 있고, 자 여기에 끊어야 되더라. 이렇게 동사, 보이세요? 눈코에 떠. 앞에 있는 이렇게 but은 그러나 요거 부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to 부정사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대다 여기까지. 그러면 자 투부 정사 이렇게 지금 requires가 동사니까 you 앞에 이렇게 해서 뭐야 주어 자리 보통 우리가 얘들아 부정사로 주어를 잘 안 쓰는데 쓸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보통 가주어 진주어 쓰잖아 근데 이렇게 부정사로도 주어를 쓸 수가 있지 이렇게 보여? 그럼 시작 정말로 to understand 정말로 이해하는 것은 이게 주어지 다 봐도 여기 요만큼 요만큼 보니까 시작 그 남자가 성취했다. 무언 무엇을 목적어 빠져있지?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2단계 갔을 때 자 이렇게 understand는 동사음이니까 선행사인 명사가 없는 거죠. 봐라 선행사 선행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인 선행사가 없습니다. 답은요 시작 요거 틀렸지 모르요? 요렇게 관계대명사 와스로지 그래서 해서 그 남자가 성취한 것을 이해하는 것 되니? 그가 성취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뭘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가 되는 거지. 어때더라? 자, 대답 문제 개념 정리하고 기출 고1, 고2까지 깔끔하게 풀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앞으로는 이제 요 개념 잘 외워두시고 출제 포인트 하면 언제 어디서 대답 안 해도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1탄 정리하고 여러분 다음 여러분들 자 단거로법 10 두 번째는요 자 얘도 역시 잘 나와 얘들아 수일치 문제 그래서 자 다음번 수일치도 기대해 주시고요 쌤은 또 coming soon 곧 돌아오겠습니다.